안녕하세요. SK텔레콤 메타버스 컴퍼니에서 스튜디오를 맡고 있는 백승윤입니다. 혼합현실 메타버스 시대에 적합한 볼륨메트릭 비디오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볼륨메트릭 스튜디오인 점프 스튜디오에서 제작했던 컨텐츠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볼륨메트릭 컨텐츠 제작 과정과 함께 기존 제작 과정과 다른 특징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볼륨메트릭 비디오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 후 실제 이러한 볼륨메트릭 비디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례를 종합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볼륨메트릭 비디오를 언리얼과 유니티 게임 엔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이러한 볼륨메트릭 비디오를 제작하는 점프 스튜디오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볼륨메트릭 비디오를 활용해서 만든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제 볼륨메트릭 비디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볼륨메트릭 비디오는 3차원 공간, 장소나 퍼포먼스를 캡처하는 기술로 나옵니다. 볼륨메트릭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볼륨의, 최적의라는 뜻이 있는 형용사인데요. 볼륨메트릭 비디오라는 용어보다 쉽게 다가오는 단어로는 3D 비디오라고 할 수도 있고 업계에서는 3D 홀로그램, 3D 디지털 홀로그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볼륨메트릭 비디오는 2D, 3D 화면 모두에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2D 화면에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면 화면에서는 적절한 카메라 웍을 통해서 3D 비디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오큘러스와 같은 VR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나 홀로렌즈와 같은 믹스드 리얼리티 글래스를 통해서 보면 3D 컨텐츠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3D 캐릭터와 결과적인 형상은 비슷하지만 굳이 볼륨메트릭 비디오라는 명칭을 붙이는 이유는 제작 과정에서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볼륨메트릭 비디오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은 말 그대로 출연자의 연기, 움직임 등을 그대로 카메라로 비디오를 찍듯이 찍은 후에 이를 토대로 3D 정보를 만들어내고 텍스처를 입혀서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영상, 즉 비디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3D 모델을 만든 뒤에 움직임을 넣기 위해 3D 모델에 리깅을 하고 모션 캡처로 움직임을 따내서 데이터를 넣는 방식과는 제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실제 연기한 사람을 실제와 같이 느낌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를 통해 2D가 3D로 만들어지는 변환 과정을 말씀드리면 점프 스튜디오에서는 106대의 카메라에서 인풋 데이터들이 왼쪽 그림과 같이 들어옵니다. 프레임별로 106개의 정보가 있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3D 모습의 기초로 할 수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내고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메쉬를 만든 후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효율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메쉬를 단순화시켜갑니다. 3D 형체가 완성된 뒤에는 여러 카메라 입력 데이터에서 획득한 컬러 정보를 입히는 과정이 진행되어 완성된 볼륨메트릭 비디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카메라의 인풋은 30fps 또는 60fps로 캡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106대에서 온 인풋 데이터는 1분에 수백 기가바이트에서 2테라바이트에 이르는 양이 되고 이 데이터들이 바로 로 데이터가 되어 볼륨메트릭 컨텐츠 프로세싱이 시작됩니다. 앞서 보신 그림과 같이 저희의 데이터는 3D 폴리곤 정보를 담고 있는 OBJ 파일 시퀀스와 텍스처 정보를 가지고 있는 PNG 파일 시퀀스들이 프레임별로 만들어지고 한 번 더 MPEG 압축 방식을 통해 수백 메가바이트 단위의 파일로 압축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여러 3D 툴에서 활용되는 OBJ, PNG 파일 형태로도 제공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MP4 파일도 플러그인과 함께 여러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다양한 툴에서 이러한 볼륨메트릭 비디오 데이터를 불러오고 최종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쪽 라인은 대부분 아시는 그림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AceWorld은 웹 AR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솔루션이고요. 제로덴시티나 브레인스톰은 방송 공연 등에서 AR 효과를 합성해주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축을 통해 파일 용량을 줄이고 기존 3D 그래픽 가속기가 해석 가능한 폴리곤과 텍스처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바일, AR 글래스, MR 디바이스와 같은 여러 디바이스에서도 콘텐츠 재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륨메트릭 비디오의 장점을 요약드리면 옆에 보이는 사람이 저를 스캔한 결과인데요. 옷의 주름 하나, 신발의 디테일 하나까지 재현해내는 실사 형태의 3D 비디오 콘텐츠를 최고 품질로 만들 수 있고 촬영에서 프로세싱으로 이어지는 심플한 제작 방식을 통해 촬영 시간과 제작 기간이 모두 단축되어 촬영 하루 만에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수준의 3D 인물 모델링 작업 대비 비용 절감도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볼륨메트릭 비디오 제작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촬영과 프로세싱이 볼륨메트릭 비디오를 만드는 기본 과정이었다면 실제로 볼륨메트릭 컨텐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5개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스테이지 촬영과 이니셜 프로세싱이 모두 프로덕션 단계에 포함되어 있고 앞뒤로 두 단계씩이 더해지는데요. 어느 프로젝트나 마찬가지겠지만 볼륨메트릭 프로세싱도 플래닝,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최종 컨텐츠의 품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륨메트릭 컨텐츠가 사람의 연기, 표현, 춤, 연설을 하는 장면을 찍는 것이고 이 컨텐츠를 촬영한 후 어디에 어떻게 표현할지를 계획하는 플래닝 단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볼륨메트릭 컨텐츠를 홀로렌즈 등을 통해 모두가 3D 컨텐츠 형태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현재 많은 경우 최종 컨텐츠 소비자들의 화면은 2D 스크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래닝 단계에서 최종 딜리버리가 어떤 형태의 스크린인지를 정하고 사람과 함께 배경을 만들 것인지, AR 형태로 나타내게 할 것인지, AR 형태라고 한다면 특별한 효과, 예를 들면 등장 효과나 사라진 효과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저희가 조금 다른 점은 테스트 촬영 단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D 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촬영에 사용되는 의상이나 프롭들을 테스트해보고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임을 어떤 동선으로 할지, 어떤 부분까지 사람과 함께 찍고 어떤 부분부터는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합치는 게 좋을지 등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보다 높은 퀄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코렉션 단계와 폴리싱 단계가 있고 콘텐츠를 활용한 기기의 특성이나 감상 여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최소화되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사람과 함께 적용되어 있는 특수 효과들을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 제작하고 함께 인테그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딜리버리 단계에서는 실제 컨텐츠가 표현될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전달하고 재생하는 단계이고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방식 범주에서는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툴과의 정합 등이 필요한 경우 시간과 노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볼륨메트릭 컨텐츠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 해외와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사례는 저희와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는 영국의 디멘전 스튜디오에서 패션 업체인 발렌시아가와 협업하여 만든 애프터월드라는 게임과 패션이 융합된 사례입니다. 발렌시아가에서 2021년 가을겨울 컬렉션을 홍보할 때 가상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볼륨메트릭으로 촬영한 움직이는 사람들을 게임 캐릭터와 같이 등장을 시켰고 이러한 게임 캐릭터들의 모습이 결국 발렌시아가의 컬렉션을 홍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도 패션인데요.
H&M에서 올해의 컬렉션의 일부를 웹 AR 형태로 제공을 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특정 코드를 읽게 되면 바로 웹 AR 플랫폼에서 재생되는 볼륨메트릭 컨텐츠가 3D 캐릭터가 되어 나타나는 케이스입니다. 2D 스크린으로는 의상의 전체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3D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영화에 활용된 사례입니다. VR 영화 제작 사례인데 이 케이스에서도 등장인물들을 모두 볼륨메트릭 콘텐츠로 만들고 이들을 가상 공간에 넣어서 사람들이 VR 기기를 착용하고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3D 형태의 연기자를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뮤직비디오인데요. 왼쪽 하단의 뮤직비디오는 볼륨메트릭 컨텐츠를 활용했는데 반복적인 볼륨메트릭 동작들을 뮤직비디오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볼륨메트릭 컨텐츠를 매우 효율적인 형태로 만들고 이를 최종 컨텐츠인 뮤직비디오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스포츠 스타들은 꾸준히 볼륨메트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미국 버라이즌에서 볼륨메트릭 선수들을 불러내어 앱 사용자들이 각각의 종목을 트레이닝 받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R 앱입니다. 마지막은 컨퍼런스 사례이고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1은 알트스페이스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피날레로 알트스페이스 안에서 연사들과 참가자들이 만나는 씬을 연사의 볼륨메트릭 컨텐츠와 사용자들의 아바타가 만나는 장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와 같이 볼륨메트릭 컨텐츠로 등장한 연사를 가상 공간에서 실감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작했던 프로젝트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이 있어서 여기서는 어떤 프로젝트였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POP 라이징 그룹인 위클리와 함께 볼륨메트릭 컨텐츠를 만들어서 점프 AR에서도 위클리를 만날 수 있고 위클리 멤버들을 활용해서 실사와 볼륨메트릭 위클리가 교차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e스포츠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인 페이커 선수도 저희 스튜디오에서 볼륨메트릭으로 촬영해서 페이커의 유명한 모션들, 멘트들을 2D가 아닌 3D AR로 만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태콘트롯으로 알려진 나태주 씨를 소환해서 내 눈앞에서 공연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만날 수 있고요. 원밀리언 스튜디오와 협업한 프로젝트는 저희가 안무가 리아킴 씨를 여러 형태로 캡처를 해서 7개의 캐릭터로 나타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재인 태평무 전수자인 양성홍님의 태평무를 담은 컨텐츠는 올해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주 들불축제에서도 볼륨메트릭 태평무로 등장하여 세상의 평안을 기원하는 AR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웨이브 오리지널 컨텐츠인 마녀들 그라운드에 서다 프로그램과 함께 볼륨메트릭 출연자들과 가상 야구장을 합성하여 온라인 예능의 메타버스 버전 예고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컨텐츠들은 모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 점프아이 AR에서도 AR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 때 게임 엔진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엔진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언리얼과 유니티 모두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언리얼, 유니티 플러그인은 모두 GitHub에서 접근 권한을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브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있는 엔드유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동의를 하고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활용이 가능합니다. 데브킷 내에는 두 엔진을 위한 플러그인뿐만 아니라 웹,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언리얼에 제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언리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으로도 쉽게 2단계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륨메트릭으로 찍은 콘텐츠 소스는 촬영 후에 매우 쉽게 시점을 바꾸거나 크기를 달리하고 또는 복제를 해서 다양한 형태로 가상 배경과 합성이 가능합니다. 이 장면을 가상 카메라로 녹화를 해서 2D 스크린으로 감상을 하는 형태로도 제공이 가능하고 VR과 같이 3D 뷰를 볼 수 있는 디바이스에 맞춰 퍼블리시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원밀리언 댄스와 함께했던 뮤직비디오는 언리얼 환경에서 배경을 만들고 볼륨메트릭으로 촬영된 리아킴 씨를 함께 넣은 형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K-POP 그룹 위클리의 뮤직비디오는 유니티에서 작업한 사례인데 유니티에서 만들어진 배경씬에 위클리의 멤버를 등장시켜서 2D 화면으로 최종적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잠깐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라이브 방송을 위해 제로덴시티라는 AR 라이브 툴을 활용해서 실사 카메라와 볼륨메트릭 컨텐츠를 합성한 사례입니다. 제로덴시티의 경우도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구동이 되어 언리얼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볼륨메트릭 컨텐츠를 쉽게 실사 장면에 넣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점프 AR 앱의 경우 유니티 기반의 앱이고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볼륨메트릭 컨텐츠도 유니티 작업을 거쳐 AR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은 AR로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원하는 배경에 볼륨메트릭 컨텐츠를 넣어 2차 컨텐츠 제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버추얼 밋업 공간 내로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볼륨메트릭 컨텐츠 활용이 가능하고요. 보통 자신의 아바타로 등장하는 메타버스 공간에 볼륨메트릭 컨텐츠를 넣어 교육이나 강연의 효과를 더하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구성원인 최근영님을 볼륨메트릭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점프 VR 버추얼 밋업 공간에서 입체적인 3D 컨텐츠를 함께 보면서 회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실제 사람까지 가상 공간으로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셀럽들도 가상 공간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공연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부분은 웹 AR이고요. 에이스월에서 여러 AR 효과를 모바일 웹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여러 AR 효과 중 볼륨메트릭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례도 템플릿으로 제공되고 있고 일정 기간 무료로 전체 솔루션을 활용해 볼 수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점프 스튜디오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SK텔레콤 본사 을지로 T타워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핵심은 스테이지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6대의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옥톨리스라 불리는 캘리브레이션 장비까지 스테이지의 주요 구성 요소들입니다. 스튜디오는 스테이지 외에도 대기 공간, 분장실, 의상실, 컨트롤룸, 그리고 로컬 프로세싱 팜이 모두 함께 구성되어서 기획 회의부터 딜리버리까지 한 공간에서 모두 진행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지만 볼륨메트릭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높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